안녕하십니까.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 소장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가 되겠습니다. 신촌 대섬 올레 18코스 바다와 커다란 연못이 만나는 물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그 18코스의 초입에 있는데요. 오늘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목도 대지로 돼 있고 여러 기반시설들이 다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가 있고 현재 본토지 위에 건축물 대장이 있는 창고도 있습니다. 아주 오래된 갬성의 창고지만 죄송하지만 돌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요 창고도 잘 살려서 이렇게 건물 배치를 하실 경우에도 또 요긴하게 쓰실 수 있겠죠. 여기 지금 신촌리 중에서도 인기가 좀 많은 지역이 있어요. 신촌 기존의 이제 마을보다는 살짝 떨어져 있는 마을 끝 지점이라든지 요 위쪽의 자연 녹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요 앞쪽의 바다 전경이 상당히 예술입니다. 예. 그리고 시내버스 함덕해수욕장까지 시내버스로 한 5분에서 10분 거리, 제주공항까지 자가용으로 한 25분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입지 조건도 아주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생각보다 토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. 그리고 영구조망권 토지에 대해서 평생 앞이 안 가리는 그런 토지를 찾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그런 영구조망권 토지에 관한 평가가 약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일반 마을 안의 토지들 저희가 한 250에서 240 정도 다 거래를 시켰습니다. 자연녹지 190에서 180 사이에 다 거래를 시켰던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영구조망권의 취락지구 대지 같은 경우에 건폐율도 50% 나오기 때문에 지가가 조금 높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토지가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오수관이라든지 기반시설을 땡겨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요즘에 그 오수관 구배가 역구배가 될 경우에 인허가 자체가 아예 안 나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접근을 잘못한 경우에 그 주인분의 말만 듣고 잘못 접근하셨을 때 여러분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이 물건도 마찬가지고 확실하지만 그래도 시청이라든지 읍사무소 방문을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. 영구조망권 토지 물건 현황 알려드릴게요. 오늘 여기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칠학지구 지역입니다. 그러면 건폐율 50%에 용적률 100%죠. 그럼 바닥 면적의 약 100평 가까이 짓고 높이는 4층까지인데 정확한 높이나 개요에 대해서는 건축사랑 가설계를 한번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돌다리도 우리가 두들겨보고 건너야죠. 그리고 모든 기반시설은 다 돼 있고 도로망도 아주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물건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감성을 매개로 한 그런 산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물건 가격은 처음에 지주분이 9억 5천 이상 제시를 하셨는데 예, 저희가 늘 그렇듯이 예, 자릅니다. 예, 만 원보다는 9,900원, 9억대보다는 8억 9천. 예, 오늘 매가는 8억 9천까지 끊었는데 정말 하시겠다 그러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해드립니다. 근데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미 저희가 단가들을 좀 많이 쳐서 나오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고 영구조망권의 토지 앞으로 이런 토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점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.